이럴 때 내가 제일 속상한 게 나는 이때까지 뭐 했나 모르겠다. 안녕하세요, 박사님. 너무 손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? 아무시 울던 눈물에 젖어 춤추는 순 하면 안 된대요. 오늘 악수하다가 코로나 걸리면 우리뿐만 아니라 청도 시장님 잡혀가야 되거든요. 아이고 세상에.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장고침에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비가 안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누나 앉으래요, 앉으래요.
저기 뒤에 성질이 좀 안 좋게 생긴 형님이 앉으래. 아이고 세상에, 코로나 때문에 세 달, 네 달을 쉬었더니 이 목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. 노래도 예전 같지 않고, 장 붙이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, 해가 바뀌어서 그런지 아니면 쉬어서 그런지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청도에서 자주 불러주셔가지고. 그래서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, 이번에는 제가 신곡을 냈습니다. 노래 제목이 무심하라.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? 무심하다. 노래 가사 내용이 토끼와 거북이가 나오는데 그 토끼와 거북이를 어떻게 비유했냐면,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, 이런 내용을 토끼와 거북이를 이렇게 좀 귀엽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. 무심하라 한 곡 들려드릴게요. 박수 많이 주세요. 역사셨네요.